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민턴트립 작가입니다. 인천의 손오공님이신가요? 아, 저는 파주의 천둥번개입니다. 아, 파주의 천둥번개님이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주 이번에 민턴트립을 신청해 주셨어요. 네, 신청하게 된 계기를 보니까 변두리 콩님이 약간 아쉬운 경기들이 많이 보였고, 뭐, 준자왕 분들과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는데, 실력이 조금 많이 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백민턴 변두리를 쉽게 이길 수 있겠다. 지금 요즘에 변두리 좀 실력이 미친 것 같던데. 시즌 1때랑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변두리 운동하는 그 초등학교 가가지고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좀 잘하더라고요. 영상에서 본 거랑 좀꽤 달라서 놀라긴 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신청하셨는데 포기 네네. 되실 건가요? 아, 아니죠. 빅민터님을 이제 상대로 이제 몰빵을 해서 좀 이길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빅민터님을 노리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노리고 왔다가 에이저 분들도 많이 깨지셨거든요. 빅민터님을 많이 흔들어 보겠다. 시즌 1 전적을 보니까 6승 6패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불스님과 이제 그 좀비팀에게 이제 2연패로 이제 사기가 좀 떨어졌을 것 같아서 이 시점에서 저희가 도전하면 승리를 거머쥘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도전을 신청하였습니다. 손오공의 각성모드와 네. 천둥번개의 축지법으로 연승을 부숴주겠습니다고 했는데, 지금은 천둥번개님이시잖아요. 발이 그렇게 빠른가요? 아, 평소에는 좀 느린데, 근데 코트에만 들어가면 좀 발이 안 보일 정도로 너무 빨라가지고, 그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이거 천둥번개 같다고 해서 그렇게 별명을 짓게 됐습니다. 파트너 손오공님은 뭐 주특기가 있나요? 발은 저보다 좀 빠르진 않는데, 점프가 좀 매우 높아가지고, 라켓을 여의봉처럼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래서 스매시랑 드라이브를 해서 이제 여의봉 다루듯이 한다고 해서 손오공이라고 제가 별명을 짓게 했는데, 여의봉처럼 라켓이 길어지나요? 왜? 깜짝 놀랄 겁니다. 자, 트라텍과 함께하는 민턴트립 시즌2 빅미턴입니다. 변두리입니다. 자, 민턴트립은 저희 트라텍과 함께하고 있죠? 네, 지금 저번화에 이어서 거의 두 네. 번째고요. 저희는 이제 트라텍의 큐레이터로서 네, 아, 이제 큐레이터. 당당하게 너 네. 큐레이터에 누구 있는 줄 알아? 누가 있는데요? 빡빡이 아저씨야. 김결환이요? 거기 막 사진 다 있던데? 우리 동급이야. 아, 신고 들어오는 거 아, 본것 같은데? 아,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많아. 우리는 진짜 완전 꼬리, 맨 끝에 꼬리에 있어. 민더트리 통해서 올라가야죠, 머리로. 자, 트라텍은요, 그 빅터를 공식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기시면은 요 빅터. 아우라 스피드, HS 플러스. 자, 요거 누가 쓴다고요? 핸드라 세트 원. 아, 세트완이 쓰는 요 금메달 라켓. 리스트. 요거 저희한테 받아서 지금 중고나라에 올라온 거 제가 봤어요. 그분이 이지 짓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시즌 1에서 형님 지금 저안 맞아서 팔았어요. 이미 한번줄 매가지고 막기 싸놨는데 뭐 18만 원에 팔았어요. 뭐 이거 와, 이거 기스가 나는 18만 비싼 원이야? 거야. 엄청 비싼 진짜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저희 항상 저희에게 도움 주시는 해설자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콕 배드민턴의 정신적인 지주 김공수 원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분발은 저희가 해야 될것 맞아요. 같은데 분발은 저희가 해야 되고 저희들이 우리 저기 원장님께서는 해설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저희 막 하나하나 다 찝어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칭찬만 받을 수 있도록 더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덕콕 배드민턴의 대표 항상 우리 해설 따뜻한 마음으로 봐주시는 이동선 코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죠. 이번에도 또 왔어요? 또요? 네. 꼭 유심히 좀잘 팔리나? 그냥 유심히 팔리나 안 팔리든 저희 약간 팬인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그 작년에 이제 변두리 그 여행기 할때이 유심업체를 사용했었어요. 나무 커머스. 네. 그래서 와이프가 이걸 알아보고, 아, 제가 이거를, 아, 와이프가 여행 가자 했거든요. 11월에 지금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로 나무 커머스와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나무 커머스 여기 위에 배너 보이시죠? 여기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행 가실 때 유심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요 나무 커머스 거의 국내 최저가 수준의 가격으로 팔고 있고요. 대용량의 데이터가 일단 맞아요. 가능하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가기 전에 미리 그 유심을 구비해 놓으면 좋으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급하게 거기 가서 막살 필요가 없거든요. 미리 배송 받아서 딱 비행기 내리기 전에 꽂으면 되거든. 자, 두 번째, 우리 나무 커머스에서는
유심뿐만 아니고 이심을 팔아요. 이심은 유심을 뺐다 꽂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통화료는 부과가 되니까 데이터는 쓸 수 있지만 통화료는 부과가 되는 점이 있는데 이심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무커머스 대표님께서 좀 통 크게 이벤트를 하나 하셨어요. 뭐 저희 영상당 한 분씩 뽑을 건데 두 명에게 유심 두 개가 아닌 네 개씩. 아, 이번 화도 그렇게 하시네요? 네 개씩. 예. 그래서 1인당 네 개씩 해서 유심 가족 네 분이 가시든 뭐 친구 넷이서 가든 대신 이제 댓글에다가 일본을 가실 건지 태국을 가실 건지 그 써주시면 아니면 랜덤으로 뽑아서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자, 저희 민턴 트립 시즌 2 셔틀콕은 리더클 X10입니다. 저번 화할 때 정말 명경기를 가능하게 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리더클 X10. 맞아요. 네. 그리고 다른 업체들 지금 많이 가격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리더클은 끝까지 버티다가 지금 1,000원 올라긴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한 타에 지금 22,000원이고 그래도 2만 원 초반대입니다. 네. 박스로 사면 21,000원. 네. 그래도 되게 지금 저렴한 수준이거든요. 네네. 참가자분들 오셨다고요? 아, 벌써 오셨다고요? 아, 예. 아, 들어오세요. 뭐야? 헤어스타일이 예. 네. 저희 참가자분들 모셨는데 일단 비주얼이 좀 빡세네요. 비주얼이 네. 다른 의미로 빡세네요. 좀 쉽지 않은데. 혹시 영화에서 보고 왔기도 하고 싸우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 누가 하나 작업하러 오신 거 아니죠? 네, 형은 아니겠지. 나겠지. 한 분이 수무공이고 한 분이 천둥공이에요. 어느 분이 수무공이세요? 제가. 예. 혹시 손오공 이유는? 이제 손오공이 들고 다니는 무기가 여의봉인데 네. 저 배드민턴은 다들 날카롭게 치고 뭐 이렇게 간결하게 쳐라 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급수가 올라가는데 아직도 둔탁하고 뭔가 뻣뻣하고 이러다 해서 주변에서 별명이 이제 여의봉 휘두르는 것처럼. 좋은 뜻이 아니네? 근데 볼은 또 묵직합니다. 그만큼. 아, 그래요? 네. 아. 묵직하게 안 뛰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뛰어주면 되는데. 안 뛰어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는 일단 이기러 왔기 때문에 네. 한번 도전해서 네. 상품까지 네. 무조건 따가겠습니다. 유철아 그만해도 작업당한다. 그게 뭐 숨겨놓은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천둥붕괴? 네 맞습니다. 왜 천둥붕괴? 왜 천둥붕괴예요? 아, 제가 발이 워낙 빨라가지고 배드민턴에는 그 발이 기본이 탑재되어 있었는데가지고 작업할 땐 다리가 기본이죠. 맞아. 아, 자기소개 해야 되나? 네, 아, 자기소개, 네. 저 자기소개 하자면 인천에서 배드민턴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경기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고수가 없는 곳만 제가 호랑이 굴에 호랑이가 없는 곳에 왕이 되는 걸 좋아해서 고수가 없는 곳만 찾아다니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전문이다. 네. 되게 솔직하시네요. 그래서 네. 오늘 경기도 이기려고 네. 빈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지. 저기 봐봐. 저 전국 스매싱자랑 이런 데도 이거 무섭거든. 국가대표랑 해야 되고. 여기 약간 빈집 냄새 나거든. 빈민트 반주리. 네, 저는 파주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35살 천둥번개입니다. 아, 저는 오로지 라켓을 타러 왔습니다. 변두리와 빅민터님의 꺾도록 하겠습니다. 아, 꼭, 뭐, 손목 관절, 발목 관절, 아니지. 아씨, 무서워. 야, 오로지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일단은 경찰을 불러놓고 시작해야 될 수도 있어, 이거. 시작해볼까요? 네, 시작해볼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민턴 트립 시즌2 2화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또 저희 사모님을 또 어렵게 또 부탁드려서 또 모시게 됐어요. 지난주에 이제 해설이 너무 좋다라는 예, 시청자분들의 말씀들이 있으셔서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주에 해설이 너무 좋았다는 그 격려 말로 알아듣고 오늘은 더 잘하는 조언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네, 지난주 그 경기 내용 중에서 초반에 하던 플레이와 이제 후반에 하던 플레이가 많이 달라졌다. 초반에는 이제 공격적인 플레이를 과감하게 많이 했었는데 후반에는 이제 수비적인 플레이로 많이 전환됐어요. 지난번에 이제 어쨌든 경기가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갈지 제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전술적인 부분을 경기의 상대 선수의 경기 흐름에 따라서 얼마나 다변화 있게 전술을 병행할 수 있냐의 문제인데 지난번 경기 같은 경우는 상대 팀이 전반에 그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후반에 드웨인 존슨의 그 구력에 의해서 이 전술의 변화가 확실하게 보였어요. 맞습니다. 우리도 그런 빅민턴이나 베네디콕 두 분도 그런 측면에서 좀 전술적인 테크닉이 다양하게 좀 변화시킬 수 있도록 뭐 기본기도 좀 닦아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전술적인 부분에서 적응력도 좀 키워야겠죠. 그래서 피드백을 또 직접적으로 드렸으니까 네. 오늘 경기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보죠. 네.
자, 민턴 트립 시즌 2. 자, 2화 경기를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수 소개. 자, 빅민턴 변두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심은 나무 커머스. 아, 이거 지구 여행하라고. 지난 화 때와 또 다른 세리머니를 보여주셨어요. 의리가 있어요, 그죠? 뭐 광고에 대한 감사의. 그게 이제 상대 도전한 상대 팀이죠. 인천 소롱님. 자, 파주 천둥번개님 소개합니다. 아, 이게 닉네임이 소롱인데 유아틱 화면이 좀 보이는. 네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바로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우리 손호공님은 각성모드로 천둥번개 축지법으로 경기를 하시겠다고 해요. 예, 발이 굉장히 빠르신가 봐요. 우리가 배드민턴을 잘하는 요소가 세 가지죠, 그죠? 우리 그립법을 얼마나 잘 쓰는가, 그 다음에 손목이나 탑법이, 다양한 탑법이 얼마나 잘 구사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푸드웍이 얼마나 좋은가 있는데, 배드민턴은 발로 친다는 얘기가 있는데 축지법으로 쓴다는 것은 거의 인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빅민턴과 변두리콩님은 굉장히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손호공님, 자, 서브로 경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경기 서비스 리턴이 가운데로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아, 서비스 리턴 되게 좋았어요. 서버의 가운데로 공격을 했어요. 네네. 지난번 게임에 또 초반 같은 플레이를 일단 이어나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몇 번 더 될 일을 해봐야겠죠? 자리도 똑같아요, 지금. 네. 지금 같은 플레이는 빅민턴이 잘 떨어뜨리고 빨리 위치를 바꿔서 섰어도 돼요. 네. 빅민턴이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떨어뜨렸을 때 바로 후위에서 미리 네. 그 변두리콩님 뒤에 나가서 지키고 있으면 타이밍을 조금 더 빨리 잡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안정된 자세로 칠 수가 있고 그런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움직여야 되는 볼을 놓쳤어요. 빅민턴이 바로 앞에 떨어지는 건데. 움직임이 없었어요. 플레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깝네요, 그죠? 아, 인인가요? 네, 인인가요? 아주 잘했네. 조금만 늦춰서 네트에 좀 붙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니, 포인트로 크로스도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수비의 어떤 다양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좋은 찬스. 역시 예상한 대로 마무리하네요. 그렇죠. 지금 빅민턴의 공격력이 아주 좋았죠. 아니죠. 네, 2차 공격이 좋았고 그 전에 변두리콩님 스매싱이 아주 좋았어요. 맞습니다. 네. 야, 상대방 후위가 야 중심 이동이 되기 전에 우리 한 박자 빠른 빅민턴님의. 죄송합니다. 아웃이었습니다. 아웃이었군요. 근데. 아, 칭찬하려고 했는데 너무 아쉬워요. 한 박자 빨랐는데 아웃이었어요. 그래도 내용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아, 방금 빅민턴이 네트 앞으로 좀 바꿔줬어야 되는데. 아, 그러면. 우리 변두리님이 때릴 때 후위 쪽으로 이동하면서 때렸거든요. 맞아요. 붙어졌을 때 오히려 그 변두리콩님이 뒤에서의 스트로크가 좀 더 안정적이고 정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리를 먼저 어떻게 잡아주냐에 따라서 예, 파트너에 의해 어떤 안정적인 공격이 좀 더 쉽게 이루어지는 맞습니다. 거죠. 당연히 마무리해야죠, 이런 볼들. 자, 빅민턴님의 스매시, 변두리님의 마무리. 좋았습니다. 넘어갔다. 슬라이스 드롭을 했는데 럭키네, 럭키. 좋아요, 좋아요. 코스 좋았고요. 첫 번째 스매싱 코스가 좀 아쉽네요. 그 수비를 유치하지 못한 선수한테 바로 때렸으면 네네네. 첫 번에 끝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조금만 더 틀어뜨렸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물론
잘하긴 했지만요. 맞습니다. 네. 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좋은 것 같기도 했지만 저는 좀 불안하다는 좀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포지션을 서로 어떻게 할까의 문제예요. 이런 볼을 처음부터 약속된 플레이로 이것은 내가 변두리콩님이 예를 들어서 후위에서 많이 쓰길 원한다면 나가서 때리도록 놔두고 빅민턴이 들어오는 시간을 버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둘이 약속을 어떻게 플레이를 할지를 정하고 경기에 임하느냐의 차이 있죠. 네. 아마도 조금은 둘이 약속이 안 돼 있지 않나 했을 뻔했어요. 네. 좋아요, 스매시. 좋습니다. 빅민턴님이 좀 과감하게 나가서 포인트를 좀 볼처리를 했으면 랠리를 조금 더 쉽게 마무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핸드로 나가면서 지금 로테이션을 이어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방금 전에도 빅민턴님이 저 사이드로 잘 보냈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완전 밀렸는데 그러면 전위로 좀 들어왔어도 되지 않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는데 포지션을 전위 쪽으로 이렇게 좀 압박하고 이런 플레이를 좀 많이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좀 플레이 스타일을 좀 바꾸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경기를 쉽게 풀기 위해서는 이 변두리콩님하고 빅민턴님의 전술은 어쩔 수 없이 빅민턴님이 좀 앞에 포지션을 많이 해야 돼요. 네네네. 뒤에서 움직임이 좀 아무래도 늦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스톡 좋고요. 잘 눌렀어요. 네. 잘 눌렀어요. 네. 계속 눌러주고 있어요. 좋아요. 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눌러버리네요. 야, 너무 좋습니다. 확실히 이 경기를 풀어나가는 거 보면 상대 팀이 공격력이 좀 약하면 네네. 지금 두 선수의 빅미턴과 벤들콕에 대한 경기 전술이 네네. 확실히 공격력이 높아져요. 네네. 결국은 수비적인 상황에서는 공격력을 만드는 테크닉이 조금 부족하지만 일단은 상대가 공격이 약하면 확실하게 공격력이 좀 세지는 것 같아요. 아, 서비스 리턴. 너무 안 좋았는데요. 일단 벤들콩님의 푸시가 너무 떴죠, 그죠? 맞습니다. 네, 거기서 온 실수가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서로공님이랑 천동몽이님의 어떤 좀 확실한 플레이를 좀 아직 좀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너무 아쉬워요. 네. 일단은 보니까 구력에서 네. 우리가 이 22년이고 이쪽이 19년이거든요. 둘이 네. 합치면 합쳐서 네, 합쳐서 19년 아마 조금은 좀 급수나 구력에서 조금 빅뮤턴과 변드리콩님에서 약간은 좀 밀리지 않나 싶어요. 전방 경기를 네. 보면.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어때요? 저번 팀에 비해서 어때요? 저번 팀은 셔틀콕을 주면은 이 사람이 한 다섯 가지의 방향을 주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하면서 느껴져요. 그래서 조금 더 약간 예측이 좀 되는 느낌. 네. 저쪽에서 보면 서운할 수 있겠지만 이 전반 경기를 보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구력에서나 실력에서나. 후반에 내가 볼 때는 방심하지만 않고 지금처럼 플레이를 끌고 나가면 어렵지 않게 이번 경기는 승리할 것 같은데. 저는 그 1화 때 그 해주셨던 말씀을 듣고 왔잖아요. 방송을 보고. 그래서 이번에는 중간 넘어가도 똑같이 공격을 유지하면서 하자. 그 생각을 계속 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비하는 상황이 많이 없으니까 좀 편안하더라고 마음이 좀. 지난번에 그 더위 전신의 압도적인 피지컬과 그 파워에 압도당했다면 오늘은 조금 천둥병이님이 천둥을 좀 아직은 안 치고 있어요. 아직은 안 치고 있어서 말 조심하세요. 작업당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조금 더 하나만 조금 더 조언 주면 두 사람은 전술이 뒤에서 움직임이 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느리면 공격력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포지션을 준다면 복식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장단점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뒤에서 후위 공격을 누가 하는 게 더 나아요? 네, 이렇게 낫다고 생각해요? 네. 네,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거든요. 네. 여기서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더 많이 늘려줘야 돼요.
그럼 그걸 늘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치고 들어와야죠. 아, 너무 안 기회가 있을 때 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저 상대방이 다 밀어놓고도 안 들어오고 있더라고.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턴이 좋아서 한 번씩 킬을 넘겨서 상대가 네트 아래에서 잡을 기회가 있으면 들어오면 좋거든요. 그러면은 앞에서 부적으로 헤어핀이나 푸시를 따주고 뒤에서 공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뭐냐면 내가 위에서 드라이브송으로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낼리라도 들어오면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앞뒤 포지션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 결과적으로 상대의 플레이에서 우리가 앞뒤로 쓸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뒷사람이 안정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떨어뜨리고도 안 들어와. 네. 그걸 한번 해봐. 떨어뜨리면서 들어갈 수 있는데 후반전에는 이거 팝니다 제가. 그걸 한번 해봐. 알겠습니다. 해외 유심은 어디? 나무 커버스! 자, 이제 후반 경기 시작합니다. 야, 전반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나갈지 한번 지켜보죠. 서비스가 지금 상대한테 예측당했어요. 맞습니다. 네. 너무 뜨기도 하고. 지금같이 저렇게 먼 거리를 백핸드에서 칠 때는 무리하게 세게 치지 말고 손목만 살짝 꺾어서 네네. 앞에서 떨어뜨리는 게 훨씬 낫죠? 네네 맞습니다. 아, 서비스 너무 좋았어요. 슬프지 리턴 아주 좋았네요. 네, 아, 너무 잘 떨어뜨렸습니다. 도전팀이 지금 네, 지금 색깔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죠. 신청한 계기에서는 컨텐츠를 보고 자신감 있게 지금 출전을 네네. 했는데 네네네네. 그죠? 아직 자기 실력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 우리 손호공님이랑 저기 우리 천둥번개님 공격으로 전환을 지금 거의 못한 이번에 랠리거든요. 그렇죠. 계속 수비 포지션만 유지돼 있어요. 그렇죠. 반면에 벤드르콕 팀은 공격 전술 잘 쓰고 있죠. 네네. 네. 잘. 제가 보기에는 이 신청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조금 구력에서 좀 차이가 조금 있고 급수에서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도전 팀이요. 네네. 오, 그렇죠. 바꿨어요. 그렇죠. 야. 지금 같은 플레이를 해야죠. 번개님이 공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시 그렇죠. 아. 빅민턴이 코스를 잘 맞아요, 예. 맞아요. 예측한 내용 그대로 적중을 한 거죠. 준비되어 있는 방향으로 샷도 잘 떨어졌어요, 이제. 네네. 오, 슬 꼬였어요. 아, 서비스 리턴을 왜, 아, 우리 서로공이 너무 쉽게 올려준 거 아닌가. 자, 저 공격으로 바뀌지 않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서로공 팀. 공격으로 바꿔야 될 텐데. 바뀌었어요. 아, 야, 공수 전환이 바로 되니까, 랠리를. 네. 또, 예. 그쵸? 또 주도권을 가져버리네요. 가져가래요, 주도권을. 역시 복식은 공격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오냐, 플레이에서. 네네네. 도전팀은 조금 서비스 리턴을 조금 더 네. 공격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네. 너무 쉽게 올려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좀 무리했습니다. 빅민턴 방심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아, 좀 이번에 좀 도전적인 플레이 같았어요, 이번에. 네. 아, 너무 좋았어요. 안심했네요. 네. 네. 상대방보다 넷볼이 더 빠르게 떨어질 자신이 있다. 제가로 때려버렸거든요. 코스 공략에 네. 의한 스냅 스트로크 아주 좋았죠. 네. 네. 아, 맞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스냅 스트로크 돼야 되거든요. 네. 깔끔한 스윙이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둥번개님은 간간이 커트를 하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공격 전환을 해서 전위로 들어가서 이 포지션을 공격 위주로 좀 많이 바뀌려고 해요. 그에 반해 손흥민님 조금 아쉽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빅민턴과 벤드르콕님이 그 볼을 쉽게 안 올려주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네. 경기의 주도권이 지금 현재 빅민턴과 벤드르콕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맞아야죠. 이렇게 무리하게 때리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해서 앞에 한 번 드롭으로 떨어뜨리고 맞습니다. 다시 기회를 봐야죠. 조금 무리한 공격이었어요. 아, 너무 쉽게 올렸어요. 아, 이것도 좀 위험한 플레이거든요. 우리 손호공님이 방금 전에. 제가 보기에는 아직 거기까지 스트로크 자체를 많이 연습 안 한 것 같아요. 네. 저런 것들을 중간볼로 떨어뜨린다든가 대각이나 중간볼로 그렇죠. 떨어뜨릴 수 있는 네. 공격의 기회를 계속 살려나가는 연습을 맞아요. 조금 더 스트로크를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아, 오늘 이 경기는 백민턴님의 스냅 스트로크의 진가를 보이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좋았어요. 아 이게 뭐 이게 마무리 했어요 이제. 마무리 못할 뻔했어요. 이거 한번 빅뮤터님이 다이빙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저 다이빙하면은 유용할 뻔했어요. 아, 너무 쉽게 올렸어요. 자 안 됩니다. 공격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자 손오공 팀. 반사적으로 반응하네요. 오늘은 빅민턴님의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아, 스냅스트로크이나 앞에서 예측된 플레이를 반고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오늘 굉장히 좋네요. 완벽한 예측 플레이였습니다. 네. 아, 우리 도전팀 조금 더 분발해서 실수 좀 줄이고 거의 마지막 포인트가 되어버렸네요. 매치 포인트입니다. 아, 스매시 왔어요. 공격력이 도전팀도 있기 때문에 서비스 네. 리턴부터 조금 헤어핀이나 중간볼을 섞어서 맞습니다. 예, 공격의 주도권을 처음부터 가져가는 플레이를 예, 빅민턴이나 변들국처럼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부분 지금 예. 가장 아쉬워요. 우리 도전팀이. 후위에서의 실책이네요. 후위에서 변드리 국님의 그 때리지 않고 떨어뜨리는 그 동작이 참 좋았어요. 네. 무리하지 않고 네. 다음 기회를 살려서 하는 그런 전술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하신 대로 예측하신 대로 이겼습니다. 저희 빅민턴 변드리 팀이 승리를 했고요. 자 민턴 트립 시즌 2 2화 저희 빅민턴 변드리 팀이 25대 17로 자 승리를 하였습니다. 경기를 총평해 보면 도전 팀은 조금 더 배우는 의미에서 좀 조언을 준다면 좀 더 전술을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플레이를 좀 많이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비나 아니면 서비스 리턴부터 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좀 앞에나 중간으로 지금 코스 공략을 하는 것을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빅민턴과 배드룩님이 오늘 전후반 경기 전술은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특히 또 오늘 빅민턴님의 예측된 플레이나 아니면 손목 쓰는 스킬이 돋보였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칭찬해 주고 싶네요. 네, 두 분은 이번 경기에서는 서비스 리턴 자체가 올리지 않는 게 좀 약간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몸이 아주 밴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습관이죠. 네네네. 네. 아주 좋은 습관이죠.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맞습니다. 집에 갈 때 이분들 집에 가는 거 보고 나가야 된다. 네, 알지? 네. 어떠셨어요 오늘? 아 제가 영상으로 변두리님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마음을 품고 왔는데 전혀 다르게 잘하더라고요. 되게 더 어려웠습니다. 되게 빅민턴님 상대로 몰빵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이제 후반부에 작전을 짰는데 네. 그게 뜻대로 안 되네. 아 그래서 후반에 좀 많이 왔구나. 좀 당황했네. 어떠셨어요? 갑자기 공손해지시면 안 되는데. 아니 영상에서 볼 때는 그래도 제가 해보면은 호랑이 없는 데서 호랑이인 척한다. 내가 아니라 여기 이제 유튜버 분들이 네. 그렇게 해주신다 생각을 해서 직접 뛰어봤는데 영상보다 훨씬 빠르시고 빅민턴님도 느리다 막 이런 게 아니었어요. 너무 묵직하고 빠르십니다. 그리고 호랑이 굴에 하필 곰이 있네. 저희한테 패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라켓을 드릴 수는 없고 자 우리 유니콕의 온라인 클래스 요거 보시면은 운영 방법이랑 저희가 같이 나와서 찍은 게 있어요. 요거 무료
이용권이에요. 평생 나중에 요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자 리더클 엑스텐 셔터콕 네, 오늘 공연구였던 네 엑스텐. 요거 한 타씩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라텍과 함께하는 민턴 트립 시즌 2 자 제 2화 자 우리 선우공념이랑 저 천둥번개님과 잘 마무리했고요. 저희는 3화 네 3화 네. 자, 하기 전에 저희 다음 참가자에게 좀 간단하게 있을까요? 빅민턴님을 백핸드로 좀 공략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 저리 아파. 저는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들으셨죠? 여러분 네. 그러면 3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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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